400여억 원의 벌금과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그가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해외로 도피했던 기업 회장이 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4년간 뉴질랜드로 도피했던 허 전 회장은 돌연 귀국해 벌금 249억 원을 납부하는 대신 일당 5억 원의 노역을 시작했다. 일명 황제 노역은 국민의 공부를 샀다. 환영 유치 기준 금액을 1일로 5억 원으로 한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254억 벌금 정말 큰 액수인데 딱 50일 해버리니까 아이씨 그럼 50일 몸으로 때우지 이런 생각이 누구나 들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비난 여론이 커지자 검찰은 노역 집행을 정지하고 허 전 회장의 재산을 추적해 벌금을 강제로 거두기로 결정. 하지만 그는 벌금 낼 돈이 없다고 했다. 예, 개인 재산은 회사를 살려볼까 해서 회사에다 전부 다. 해외 개인 재산은 있으세요? 해외 개인 재산은 검찰에 다 전달할 것입니다만은 지금은 없습니다. 한때 세계 63위의 그룹 총수였던 허재호 전 회장. 해외 도피 4년, 그동안의 삶은 어땠을까? 뉴질랜드의 최대 도시 오클랜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지난 4년 동안 이곳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다. 오클랜드의 최대 번화가에 자리한 호텔식 고급 아파트. 바다와 시내가 내려다보는 고가의 아파트죠. 38층 중 31층 이상부터 펜트하우스인 이곳. 허재호 전 회장은 33층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엘리베이터 이용부터 보안이 철저했다. 카드키는 주거층만 열 수 있도록 돼 있다. 취재진은 매물로 나온 펜트하우스를 둘러봤다. 5성급 호텔식 아파트로 유명한 이곳은 오클랜드 시내는 물론 바다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을 자랑했다. 총 370여 세대 중 펜트하우스는 30여 세대, 최고급층은 300여만 뉴질랜드 달러, 27억 원 정도라고 한다. 오클랜드의 아파트로선 드물게 수영장과 피트니스 클럽 등 편의 시설이 갖춰진 이곳에는 재력가들이 많이 산다고 한다. So normally the people who make paint their city want are all like sort of rich, wealthy, very wealthy. Yeah. So 38th floor, again as a New Zealand chap, he is involved with he has commercial buildings in Auckland City. He owns two commercial buildings at the back of Sky Tower. Mm-hmm. Yeah, that's the 36th level penthouse, mm-hmm. which is one penthouse owned by Big Francis, mm-hmm. who built the cinema complex in Queen Street. 허 전 회장이 생활한 33층은 233제곱미터, 약 70평으로 2002년 대주 하우징 명의로 11여억 원에 구입했다. 2011년 기준 공시지가는 153만 뉴질랜드 달러로 13억 원 선. 뉴질랜드 교민 사회에서는 허재호 전 회장의 호화 취미도 유명하다고 했다. 그는 유독 요트 투어를 즐겼다고 한다. 그 허 회장님이 그 뉴질랜드 계실 때 요트를 타고 자주 나가셨어요. 매일 나갔지. 낚시 무장 좋아해요. 네. 그 바다 커플 많이 나갔지. 네. 그니까 앞에 배 타고 해외에서 갈 수 있어요. 요트를 타면 매일 만나요. 요트를 좋아하는 사람. 사각다리에 이제 얼마짜리거든요. 허 전 회장이 최근까지 이용했다는 요트는 2009년 출시된 모델로 14.6m 크기의 2층짜리 요트였다고 한다. 오클랜드는 요트의 도시로 불릴 만큼 세계에서 인구당 요트 보유율이 가장 높다. 수백 척의 요트 가격은 천차만별. 허 전 회장이 즐겨 탔다는 요트의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 같은 모델 판매처에 문의해봤다.
This was the 48 was the most popular. How much does it cost the parking space? $1,500 a month, something like that. For to lease a booth. Yep. Yeah, so you know you sort of you're $12,000-$15,000 a year. 그런데 허재호 전 회장에게 더 큰 호화 요트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한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 올라온 요트 선장 구인 광고. 요트 여행을 위한 것이고 크기는 95피트, 약 29미터로 안내하고 있다. 이 구인 광고를 낸 회사는 KNC. 뉴질랜드 법인 KNC는 대주그룹의 후신으로 알려져 있다. 광고 속 요트가 허 전 회장의 소유인지 확인해봤다. 인덱밴드 선장들이 기록이 많이 나쁘게 매달 양을 못해요. 그러니까 인덱에서 누가 들어온 사람 좀 들고 광고 냈어라 이런 부분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임대배라고요? 임대. 얼마씩 임대? 개인이 내가 아니에요. 2,500원인가 쓰는데 그 돈가 봐. 임대에서 개인 배가 아니오. 가구탑 있잖아 내가 보라니까. 그럼 배가 얼마나 많아. 렌탈 비용을 내고 있다는 거 증빙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으세요? 빌려 쓰는 거. 여기는 당이 없거든요. 내일 내일이면 자료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그들은 렌탈한 요트라는 증빙 자료를 보내오지 않았다. 29m 정도 되는 슈퍼 요트의 매매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 Mentioned about 95 feet. Right. Yeah, that's quite big, isn't it? Yes, very, very big. So, well, this boat here, for instance, you know, that's 78 feet. 78? Yeah, and we just sold one of those secondhand for $4 million, $6 million. Secondhand is $4 million. Yeah. So, you know, if you're talking 95 feet and new, you're going to be talking $10 million. $10 million. 허 전 회장이 즐겼다는 요트의 가격은 15억에서 90억까지 다양했다. 그는 무슨 돈으로 호화 취미를 즐길 수 있었을까? 허 전 회장이 살았던 펜트하우스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카지노. 지난 2월 그가 게임을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던 곳이다. 허 전 회장의 카지노 출입에 대해서는 교민들도 잘 알고 있었다. 카지노 오셨어요? 그 앱에 대해서 재밌게 들어보고 싶은데도 저희도 몇 번 먹혀놓은 게 있습니다. 2년간 거의 출입하다시피 한다고 보면 맞겠죠? 허 전 회장의 카지노 동영상이 더욱 논란이 된 건 VIP룸이었기 때문. 그는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2, 3층이 아닌 8층에 마련되어 있는 VIP룸을 이용해 왔다고 한다. 카지노는 이가 10년 전부터 VIP룸 맨날 다니다보면 모르는 사람이 너무 있어요. 캠프는 뭐야? 소방을 다 해주면 너는 이 4시간 후에 이렇게 옛날에 있는 사람 3만 원인가 넌 카지노 VIP룸에 드나들고 요트를 즐기며 고급 펜트하우스에 살았다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400여 원의 벌금과 세금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해 호화롭게 살았다는 의혹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과연 그의 숨겨진 왕국은 존재할까? 뉴질랜드 현지 취재를 통해 허재호 전 회장이 얼마나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국 후 그는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일당 5억, 황제 노역을 선택해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정말 재산이 없을까? 저희 PD 수사팀은 허 전 회장이 뉴질랜드에 숨겨놓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현지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미납 벌금에 대한 납부 계획서도 제출해 황제 노역 허재호에 대한 논란은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허 전 회장에게 받아야 할 빚이 있어 밤잠을 설친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난 4월 3일 허재호 회장이 대국민 사과 및 세금 납부 계획 발표를 위해 다시 광주지검을 찾았다. 저와
제 가족들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팔아서라도 벌금 미납을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온 나라에 전체 물을 키워 통과단 말씀을 거듭합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입니다. 아니 대구만 대구 갑니까? 여기 공사 대구. 발표를 마치고 귀가하던 허재호 회장을 막아선 시민들. 이들은 대주건설이 시행하고 계열사가 분양을 한 아파트에 청약했던 계약자들이다. 나와서 이야기하라고. 나와서 이야기하라고. 거기 주고. 나와서 거기 주고. 20년 됐지금이야. 당신은 우리 소민이 살 동안에 우리 모자를 소송했고 나와 나와. 2006년.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의 계약금을 내고 이 아파트의 분양권을 계약했던 이들은 공사가 지연되다 결국 입주 예정일을 세 달 이상 넘겨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400여 세대가 해지 신청을 냈다. 밤낮 없이 쏟아붓고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보도 그 기간을 못 맞춘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아파트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지불할 금액이 적지 않은데 이런 집에 저는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요. 하지만 당시 시행사는 자금난으로 인해 계약금 지불을 할 수 없었고 결국 이들은 소송을 통해 계약금 반환에 나섰다. 이런 억울함을 광주지검에 호소하려다 이날 허재호 전 회장과 마주치게 된 것. 저 GS 대표 이재원 씨하고 무슨 관계시죠? 네? GS 대표 이재원 씨하고 무슨 관계시죠? 그래 알았어요. 사위 아닙니까? 안 돼. 그건 맞습니다. 안한다고요? 네, 책임이 전혀 없으신가요? 네? 책임이 없으신가요? 지금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나는 정말로 저분들이 피해자인지 좀 궁금하네요. 대주건설과 허재용 회장이 부분이기 때문에 허재용 회장이 빼돌린 돈이 있다면 지금 전두환법이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이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사람 명의 바꾼 거에 대해서도 추징을 하는데 시행사가 대주의 계열사였고 대주건설이 보증을 선 적도 있기 때문에 허재호 회장도 책임이 있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뉴질랜드 인구 3분의 1이 살고 있는 대도시 오클랜드. 허재호 전 회장은 2004년 대주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처음 아파트를 건설했다. 당시 분양은 성공적이었다. 이후 2008년 홉슨 거리에 대주건설 브랜드인 피오레 아파트를 완공했다. 허 전 회장의 뉴질랜드 아파트 사업은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여기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게 여기 모델하우스가 있었어요. 모델하우스를 아, 철거하고 이제 네. 원래 계획대로라면 여기 올라가는 거 같아요. 최근에는 피오레 2 이름으로 74세대를 분양, 모델하우스를 철수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지난 3월 13일에는 새로운 모델하우스가 문을 열었다. 2015년 완공 예정으로 빌트인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었다. 대주 이름을 내세워 건설 예정인 아파트는 뉴질랜드의 강남 학군으로 통하는 마운트 이든에 들어설 예정이다. 분양가는 3억 4천만 원부터 7억 2천만 원까지 총 94세대를 분양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아파트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허재호 전 회장은 현지에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교민사회에 알려져 있다. 대주라면 내가 이 사회의 커뮤니티에서는 기호를 나가고 돈을 안 사고 분명히 났고 이미지는 상당히 좋아서 볼 수 있죠. 공동체에서 아는 분들이 많죠. 뭐 KFC로 해서 뭐 호압 결장부터 해서 뭐 저 역시나 아침 출근길에 회장 땅을 밟고 지나갑니다. 거의 노른자의 땅이라고 보면 되겠죠. 허회장 명의로 네. 지장차 있어요. 아까 말했죠. 이게
1200만 불까지 줬어요. 오클랜드 시내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위치한 노스쇼어. 해변을 접하고 있는 이곳은 오클랜드에서 가장 부촌으로 손꼽힌다. 이곳에 허재호 전 회장의 것으로 의심되는 호화 저택도 있다고 했다. 바다가 보이는 조망, 길고 긴 백사장이 바로 집 앞에 펼쳐져 있는 대저택 단지. 허 전 회장 저택과 같은 라인의 집이 매물로 나와 있었다. 해안선 바로 앞에 위치해 조망이 좋은 만큼 가격이 높다고 했다. 하카푸나 지역에서도 유독 좋은 위치에 자리한 대저택. 2007년 현지 법인 명의로 구입한 이 집은 대지 면적이 4,100제곱미터, 1,230평에 이른다. 바다가 보이는 전망, 1, 2층을 오가는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돼 있으며 테니스 코트와 수영장까지 갖춰진 그야말로 호화 저택이다. This is a very premium location. This is the second highest CV property. 2007년 2월 1,150만 뉴질랜드 달러, 약 103억 원에 구입한 이 집은 둘째 아들의 8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 소유로 돼 있다. 오클랜드 도심 중심지 곳곳에서 허 전 회장과 관련된 부동산을 찾을 수 있었다. 쇼틀랜드 거리의 주차장 2010제곱미터, 600여 평에 이르는 이 땅 역시 법인 명의로 2004년 매입했다. 당시 124여억 원에 구입, 5년 뒤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146여억 원에 매각하면서 22여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새로운 법인은 허재호 전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황 씨와 현지 변호사가 지분 50%씩 소유하고 있다. This one and the one at the bungee jump. These two car parking spaces are very famous in Auckland because of they are at the premium location, but they are car parking spaces. 알버트 거리의 번지 점프 주차장도 한때 허 전 회장의 법인 소유였다. 67층 초고층 빌딩인 엘리어 타워를 야심차게 추진하다 무산돼 2010년 중국 부동산 개발 회사에 5,300만 달러에 팔았다. 2002년 매입 가격과 비교해 약 257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뉴질랜드 현지 취재 과정에서 찾은 또 다른 부동산. 2002년 대주 이름으로 820만 달러, 74억여 원에 구입한 이 땅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5,225제곱미터, 1,580여 평인 이곳에 현지 법인 KNC는 17층 높이의 호텔과 아파트를 건축하는 그레이스 프로젝트를 홍보 책자에 소개하기도 했었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173억여 원이다. 허재호 전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황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 명의의 건물과 펜트하우스의 공시지가는 총 528만 달러로 46억여 원에 이른다. 취재진이 뉴질랜드에서 확인한 허재호 전 회장의 법인 혹은 가족 명의 부동산은 5곳이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총 420여억 원. 현지 부동산 전문가가 추산한 시세가는 780여억 원이었다. 네, 허 회장이 건설적 일을 오래 해서 그런지 땅을 보는 안목이 참 대단해요. 그 양반이 땅이라고 거기를 직접 찾아가 보면 이게 하나같이 진짜 환상이다. 내 돈으로 이 환상이 잘 안 될 정도로 진짜 용지에만 있어. 현지 부동산 중 허재호 전 회장의 지분은 얼마나 될까? 여기 재산이 있다는 것은 개인 재산 하나도 없어요. 개인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권익권은 없지. 가족분들의 땅 명의로 된 땅들이 있고. 그거는 개인 가족 땅이지 회장 땅이 허재호 씨 땅이 아니잖아요. 허재호 회장님한테 지분이 있으신데 이익금에 대한 배당률이 없다. 실질적인 사실 내놓아 주세요. 돈 천만 원짜리 회사에서 자기가 무슨 이런 행세가 없어. 허재호 전 회장이 뉴질랜드에 세운 법인은 모두 16개. 가족과 측근이 지분을 나누어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허 전 회장의 주식 상당 부분을 둘째 아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질랜드에서 유학한 그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는 얘기도 들렸다. 허 전 회장이 한국으로 귀국한 후에도 그는 뉴질랜드에 남아 있었다.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메시지와 함께 연락처를 남기자 바로 전화가 왔다. 만나서 얘기할 게 있어서 그래서. 허재호 전 회장의 가족이 아니면서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인물도 발견된다. 7개의 법인 주소가 그의 주소와 일치했다. 현지 변호사인 그는 허 전 회장과 어떤 관계일까? 선생님께서 이름이 올라와 있으니까 뭐 저희 생각하기에는 뭐 동업이냐 아니면 뭐 단 아니죠. 여기는 보통 신탁이라는 개념이 뭐 회계사나 변호사가 그냥 관리자로 올라가는 거지 실질적인 그 회사를 관리한다든가 운영하는 거라든가 그건 완전히 아니에요. 뉴질랜드의 신탁은 우리나라와 어떻게 다른 걸까? AMB가 가족일 경우에는 이 가족의 두 분이 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도 있고요. 그 패밀리 트러스트의 트러스티로 관리자로 이 건물을 소유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ANB로 소유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예 뭔가 어레인지먼트가 있다는 게 예 맞죠. 그분이 뭐 변호사다. 예. 그래서 프로텍터로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밀리 트러스트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신탁을 만들어 재산을 아들과 딸 명의로 돌려놓으면 서류상으로는 아들과 딸 소유로 드러나지만 실제 재산으로 인한 이익은 아버지가 받을 수 있다. 한편 가족 공동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재산에 대해 압류할 수 없다. 가족의 재산을 신탁을 통해서 관리하고 소유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적으로 본인이 어떤 채권자들이나 아니면 금융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가족 신탁을 통해서 재산을 소유 관리하고 있으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허 전 회장도 가족 신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허재호 회장은 이곳에 재산이 없다. 서류상으로는 이런 상황을 다 예견하고 이미 돌려놨기 때문에 황 씨를 통해 재산을 다 분배시켰다. 아들에게 재산을 돌려놨고 회사에 들어가서 후계자 수업 중이다. 자기는 페이퍼 컴퍼니를 하루에 3개나 만들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요. 그래서 자금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한국에 보낼 수 있어요. 지난달 27일에는 둘째 아들의 일부 지분이 제3자에게 양도됐다. 닷새 후 다시 돌려받았다. 허재호 전 회장의 법인 소유 부동산들은 매물로 나오기 시작했다. 100여억 원에 구입했던 타카푸나의 호화 저택은 취재진이 찾아간 날 짐을 뺀 상태였다. 오늘 아침에 이사를 갔는데 나갔는데 오늘 아침에 이사 갔다는 소리요? 네, 나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국 운송 차니까 눈에 딱 보이죠 이제. 집에서도 뭐 짐이 많았어요? 아니요, 그게 큰 게 아니고 소량 이사하는 데 있죠? 네, 소량 이사. 네, 동료 소량 이사요. 며칠 뒤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146억 원 상당의 부지, 쇼틀랜드 주차장도 매물로 나왔다. 28 Shortland Street is a 2010 square meter site ready to develop right now. Currently used as a car parking operation, generating an income of an excess of $1 million per year. 허재호 전 회장의 법인들은 왜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것일까? 허재호 회장은 땅 보는 눈이 좋은지 오클랜드의 노른자 땅만을 가지고 있다는 한 교민의 말처럼 허재호 전 회장의 현지 법인이 소유한 땅이나 건물은 하나같이 재산 가치가 상당했습니다.
벌금이 없어 노역을 선택했다는 그의 말이 상당히 불편해졌습니다. 벌금이 없어 노역을 선택한 것인지, 벌금이 아까워 노역을 선택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를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게 만든 건 일당 5억이란 거부할 수 없는 특혜 때문입니다. 황제 노역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 검찰 수사부터 재판 과정까지 다시 짚어봤습니다. 지난 3월 22일 해외 도피 4년 만에 귀국한 허재호 전 회장. 그는 미납 벌금 249억 원을 내지 않고 노역장행을 택했다. 일당 5억 원, 황제 노역에 대한 비난 여론은 어느 때보다 거셌다. 49일만 더 노역을 하면 249억 원을 탕감받을 수 있었던 상황. 결국 여론의 질타로 노역은 닷새 만에 중단됐지만 파문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우리는 5만 원짜리 인생인데 어떤 분은 1억짜리 인생이 되고 어떤 분은 5억짜리 인생이 되냐. 이건 용납하거나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게 단지 아파트 평수나 자동차 배기량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되는데 그게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사실은 유일한 근거 아닙니까? 만인이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 그런데 그게 정면에서 깨지고 있는 걸 국민들이 보니까 참 불쾌하고 또 마음이 아프죠. 가령 요 경우에 이제 일당 2,300만 원 하면은 1,095일을 거의 만땅으로 살고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2,300만 원 일당 환산 금액으로 한다 이러면 사실은 판사가 정확하게 이제 어떤 판결을 한 거고 허재호 씨도 벌금을 냈겠죠. 근데 이제 일당 5억 원 이래버리니까 뭐 54일 이 정도는 그러면 뭐 살 수도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사람들이 만드니까. 벌금 낼 돈이 없을 때 노동으로 대신하고 법원이 정한 노역의 대가 하루 일당을 벌금에서 감경해주는 환형 유치 제도. 벌금 정도와 상관없이 3년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하루 일당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벌금을 탕감받는 노역 기간은 판사 재량에 따라 정한다. 하지만 법원이 허재호 전 회장에게 책정해준 노역 일당 5억 원은 유례 없이 높다는 지적이다. 법원은 늘 선례를 중요시하거든요.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그런 것도 5억 원이 기록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건희 회장보다 더 높은 액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금액을 기준 금액으로 이렇게 삼았을 때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과거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의 노역은 하루 1억 원. 이건희 삼성 회장은 1억 1천만 원 수준이었다. 지금까지 최고액은 선박왕 권혁회장의 3억 원이었다.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의 일당 5억 원은 역대 최고로 하루 노역장 5만 원인 일반인의 무려 만 배나 된다. 말 그대로 황제 노역이다. 택시 운전자 유 씨는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 700만 원을 낼 형편이 안 돼 노역을 하고 나왔다. 하루 5만 원씩 139일을 꼬박 교도소에서 생활했다. 나는 그 당시에는 출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못했어요. 은행 사업이 들어왔고 가게. 또 집도 사채 좀 우리 집사람이고 사채 좀 쓴 거에 대해서 그거 있어서 그러면 진단 놀고 있으니 하루에 만 원도 못 버는데 5만 원씩이니까 계산해보니까 4개월 20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오자. 수감 생활 자체도 힘들었지만 비싼 노역을 하는 일을 바라보는 것도 괴로웠다고 한다. 거 있으면서 하루에 600만 원 가는 사람도 봤어요. 600만 원. 같이 들어간 사람은 600만 원. 뭐로 왔냐면은 인천에서 주유소를 했대요. 가짜 휘발유판은 나쁜 놈이죠. 난 하루에 나가서 일하다가 일을 해봐야 한 달에 200, 250벌리가 바쁜데 앉아서 600만 원을 벌고 앉아있는데 나 같은 돈 있어도 내겠냐. 내가 그런 비하인드 했는데 지금 나오니까 더 심하잖아. 5억짜리가 나오고.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 노역 대신 벌금 강제 징수가 결정되자 그의 숨겨진 재산에 관심이 쏠렸다. 내 개인 재산은 회사를 살려볼까 해서 회사에다 전부 다. 해외 개인 재산은 네. 있으세요? 해외 개인 재산은 검찰에 다 청구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없습니다. 벌금 낼 돈이 없어 노역을 하려 했다는 허재호 전 회장. 그는 과거 재계 서열 63위의 대기업 총수였다.
1981년 대주건설을 모태로 출범한 대주그룹은 대주건설의 아파트 사업이 성공하면서 급성장했다. 허전 회장은 대주건설의 성장을 기반으로 인수합병 등을 통해 대한시멘트, 대한생명, 대한조선 등 4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주그룹을 탄생시켰다. 한때는 그룹의 연 매출이 2조 2천억 원에 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7년 대주그룹은 최대 위기를 맞는다.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에 대해 탈세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500여억 원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회사 돈 1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허재호 회장. 검찰은 징역 5년에 벌금 1016억 원을 구형했다. 2008년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은 가벼워졌다. 벌금은 반으로 감경되고 노역 일당은 배론으로 5억 원이 됐다. 그 덕에 노역 일수는 4분의 1인 50일로 줄었다. 1심 법원이 한번 감경을 해준 거예요. 더 이상 감경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데 항소심에서 또 감경이 됐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게 자수 감경이라는 거예요. 이 자수를 했다라고, 자수라면 감경할 수는 있는데 법적으로는 과연 이게 자수인가? 이 1심의 판결문을 보면은 형을 이렇게 정한 이후, 양형의 이후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허전 회장이 조세 포탈 범행에 관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한 고의 조작 행위를 지적했지만 2심 재판부는 허재호 전 회장이 조세 포탈에 대한 자수서를 제출했다며 자수 감경 논리를 적용했다. 본인은 계속 범행을 숨기고 부인하려고 했고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 증거 관계상 그걸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되니까 인정을 했죠. 그거는 자수가 아니라 자백이에요. 그러니까 자백은 감경의 요건이 안 됩니다. 자백을 자수로 해서 또 감경을 해준 것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저희는 봤어요. 허 회장님이 과연 그 자수한 게 맞느냐라는 또 좀 논란이 있는데 그거는 저도 그 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저 확실치 않기 때문에요. 예. 제가 기록을 잘못 봤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대응도 석연치 않았다.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항소도 상고도 하지 않았다. 검찰의 재벌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항소심 담당 검사를 만나 상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상고 요구에 대해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심의위원회라고 그 당시에는 그 지휘라인에 있는 검사님들이 여러 분이 다 모여서 법률 공소서를 가지고 법리적으로 국회에서 상고 이유가 있는지 봐서 없어서 상고가 안 됐다라는 사안이 처음부터 상고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미 그래서 언론에 보도돼서 중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부검토 보고서를 받아서 사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검찰이 천억 원대 벌금형을 구형하면서 선고 유예를 요청한 것도 이례적이었다. 자, 그럼 그 정도 탈세 사건에서 똑같은 어떤 양형 조건을 만들었을 때 그러면 검찰이 기존에 선고 유예를 구형한 전례가 있는가? 천억 대 2천억 대 탈세 사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재판 때 보면은 다 납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건에서 똑같이 선고 유예를 구형했는가? 저는 사례가 없다고 보거든요. 피고인의 죄를 물어야 할 검찰이 벌금을 내지 않게 해달라고 선고 유예를 요청한 배경은 무엇일까? 광주 전남 지역에서 상당히 큰 사건이었어요. 뭐 아시다시피 그 재계순위 한 50위권에 드는 호남 기업으로서 뭐 거의 유일한 기업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은 사건이었는데 당시에는 그 사건의 진행 상황을 네. 보면서 이제 그 구형을 하기로 정해졌던 것 같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08년 국정감사 당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1016억 원 벌금 선고 유예 구형은 이례적이었던 만큼 도마 위에 올랐다. 소위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에서 지역공제 고려해서 야, 정말 유전무죄가 맞구나. 그런 생각.
당시 황희철 광주지검장은 수뇌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본인의 결정이었다고 답했다. 또한 검찰이 기업의 경영난까지 걱정해야 하냐는 질타에 검찰은 선고 구형을 할 때 기업의 존폐 위기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 천억 원 벌금을 그대로 다 냈다가는 뭐 대주그룹이 위험할 네. 정도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 위험할 정도가 아니라 아마 그 내일 능력이 안 됐을 겁니다. 그 기업을 다 팔아도. 그래도 그렇게 뭐 500억 벌금을 하신 데는 어떤 게 가장 큰 좀 이유였습니까? 선고유예를 하는 게 적합한 것인지 사실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저희 재판부는 고심 끝에 아무튼 선고유예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벌금형 선고했습니다. 이례적인 벌금형 선고유예 일당 5억 원의 황제 의혹 등 관대한 검찰 구형과 법원 판결을 두고 허재호 전 회장의 화려한 법조 인맥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불거졌다. 허재호 전 회장의 아버지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 37년간 판사로 일했던 향판이었다. 여동생은 법무부 산하 교정협의회 중앙회장을, 매제는 서울 동부지검 청장을 지냈다. 사위는 광주지법 판사로 재직 중이며 남동생은 판사들의 골프 모임 법구회의 스폰서로 알려져 있다. 네. 검찰에서 수사할 때는 솔직히 내가 가서 한두 번 가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검찰을 왔을 내가 검찰 수사하는데 내가 만약에 안 갔으면 네. 집안에서 무슨 꼴이 되잖아요. 내가 고평까지 네. 했던 놈이 차남이 있는데 와서 한마디 말도 안 들어.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는 한두 번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법원 재판에서는 진짜 저는 관여할 수가 없다. 하고 싶었어도 내가 필요도 없었고 자기들이 잘 알아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워낙 그쪽에 발이 넓으니까 자기들끼리. 황제노역 판결에는 변호인단 구성도 한몫했다. 전도용 변호사는 장병호 당시 부장판사의 선배였고 광주고법에서 근무했던 서정환 변호사는 양영희 판사와 연수원 동기였다. 누구보다 여론의 문매를 맞은 이는 장병호 당시 부장판사. 일명 황제노역 판결을 내린 그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만 법관을 지낸 향판이었다. 황제노역에 이어 아파트 거래도 논란이 됐다. 당시 장 판사는 대주건설이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7년 5월에 입주했다. 문제는 5개월 뒤 장 판사의 기존 아파트를 허 전 회장의 계열사가 매입한 것,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장 판사는 기존의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매매가를 낮추기도 했었다고 한다. 한편에 내놓을 때는 3억에 내놓으셨다가 5월달에 이사 가시는 거는 그냥 2억 7천으로 내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2억 7천에서 이제 제가 팔려고 계속 해봤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월달에 제가 이제 찾는 분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아시는 분이 소개해서 거래를 했다. HH개발은 당시 장 판사에게 구입한 아파트를 한 달 만에 다시 매물로 내놨다고 한다. 저한테 와서 혹시 매매가 되겠냐 그래서 매매는 요즘에 안 된다. 매매하려면 뭐라고 샀어야 돼 그랬죠. 매매하려면 뭐라고 사요? 그랬더니 그냥 아는 분이어서 샀다. 대주그룹의 계열사인 HH개발은 2007년 장 판사가 아파트를 매매할 당시 허 전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황 씨가 대표이사였다. 씨라고 있거든요. 그분 형님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소개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마침 잘 됐다. 회사형 그렇지 않아도 내 대표이사 영입하면은 그 회사형으로 쓰기에 딱 좋겠다 해갖고 구입을 했었죠. 근데 생각했는데 저희 현지인에서 대표사를 영입을 해가지고 굳이 감사용으로 쓸 일이 없게 됐죠. 당시 장병호 판사의 아파트 이야기를 전했다는 직원에게 확인해봤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한 줄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그 처음이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선생님 형님이 조금만 사고 했는데
혹시라도 이제 그 검사를 줬다 보니까 네. 뭐 혹시 아는 걸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저는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없거든요. 지난 4월 3일 황제노역 판결에 책임을 지고 장병우 광주지원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여러분께서는 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조연하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자긍심을 가꾸고 노역 일당 5억 원이 불러온 사회적 파장은 도입 10년째인 향판, 즉 지역 법관 제도에도 근본적인 개혁을 불러올 전망이다. 조선시대만 해도 향피제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고을 수령원을 안 갔잖아요, 보면. 그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의 한계잖아요. 아무리 마음이 단정한 사람도 내 아는 사람이 무슨 일이 있으면 봐주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 아니겠어요. 판사님들도 똑같거든요, 보면.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재판하는 데 있어서 사건 한 건 한 건 자체가 정말 큰 이권이고 큰 권리관계고 이 사람이 징역 몇 년을 사느냐, 국가의 세금을 100억을 내느냐, 200억을 내느냐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정말 큰 권력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소소한 인간관계에 의해서 좌우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쪽으로 이 향피 제도가 맞는 것이지 향판 제도가 맞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지난 3일 법원행정처는 향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법관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향판의 지역 기득권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광주 전남의 삼성이라고 불렸을 만큼 대주그룹은 잘 나갔고 그만큼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컸습니다. 그런 기업이 흔들리자 지역 주민의 한 명이기도 한 판사들 역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그런 정서와 논리로부터 한 발 떨어져 있지 못한다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판결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향판 제도의 개선, 나아가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키는 방안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e'll be right back.